서산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곧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앞서 장기간 법적 공방에 이어 이번엔 조례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민간 감시 활동을 보장하는 게 골자입니다.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 중단된 공사가 지난해 재개돼 현재 공정률 90%를 넘겼습니다. 사업자와 허가권자인 금강유역환경청이 영업구역 범위를 놓고 3년 넘게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법원이 사업자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남은 행정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이곳 매립장은 약 두 달 뒤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운영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산폐장 반대 주민들이 5일 서산시청과 시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침출수 유출 등 각종 환경 문제를 걱정하며 민간 감시 활동 보장을 요구해 왔는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이 늦어지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3개월, 4개월이 지나도 답변이 없더니 지금에 와서 이 조례 통과를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주저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린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산폐장 반대 주민들과 서산시, 서산시의회가 함께 논의해 만든 조례안은 지난달 발의된 상태. 주민참여 환경감시위원회와 감시단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해 본회의 문턱도 밟지 못했습니다. 입법 예고 과정에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측은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들의 감시 활동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민간인이 행함으로써 나중에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주장을 이장단이나 우리 지역 주민 등 환경단체들도 그 문제를 두 번 다시는 어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조례안 통과 여부는 오는 7일과 8일 결정될 예정. 대표 발의한 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양쪽의 모든 분들,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셨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호입니다.